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총 한 2,700만 원어치. 너무 악질 아니야 이거는? 너무 대놓고? 야, 맘 같아서는 진짜 이제 고소 때리실 고. 자,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른 게 느껴지세요? 다른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들은? 보이죠? 없던 트위치 마크가 생기고 없던 유튜브 마크가 생겼죠 여러분들? 자, 예, 트위치에서 화질 낮추고 이제 클립 안 남고 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갖고 이제 유튜브랑 동시송출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동시송출을 본채널 말고, 왜냐 본채널도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하루에 알림 두 번씩 끼워주면은 이제 생방송 찾아오는 이 헤비 구독자들이 그냥 뭐 참고 보겠지만은 생방송 안 보는 이제 우리 어쩌다가 그냥 구독 누르고 알림 누른 친구들 알림을 닫고 그리고 구독을 취소해버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주둥이 방송 다시 보기라는 채널에서 이거 원래 있었던 채널인데 애들이 모르더라. 지금 구독자 만 명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튜브 생방송 같이 진행할 거예요 트위치랑. 일단은 테스트로 한번 해볼 거고요. 이왕 시작하는 거 트위치 할 때보다 시작해야 몇 배로 뿌라고 몇 천명 봤으면 좋겠네. 가자!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지사항, 팬 굿즈 있잖아요. 팬 굿즈 물량이 많이 풀렸어요. 왜 많이 풀렸냐면은 이거는 조금 좀 진지한 이야기, 조금 진지하고 화나는 이야기. 자, 보이세요? 이게 뭐냐, 350만원, 325만원, 220만원, 220만원. 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총 한 2,700만원어치예요 애들이 그냥 주문을 우르르 때려버린 거야. 50개, 100개 악질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때려버린 거야.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주둥님, 이 중복 주문을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게 또 지금 보시면은 아마 우리 방에 10개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개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갖고 중복 주문 냅뒀어요. 냅뒀더니 이제 이 사단이 나는 거야. 굿즈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이 몇 년 동안 이런 그래 몇 년 동안 이런 경우가 처음이래. 이 장사 시작하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시래. 얼마나 쪽팔렸는 줄 알아 얘가? 자기들도 이렇게 할 걸 상상도 못했대. 그리고 주문 넣기 전에 혹시 해서 봤는데 이래버린 거야. 이거 주문 넣었으면 어떻게 됐어? 2,700만 원 다 그대로 손해보는 거야. 근데 지금도 손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고요? 품절되고 못 산 사람들 있잖아. 일단은 이 유튜브랑 이 인스타가 특성이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며칠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안 봐요. 글이 안 떠갖고 알고리즘에 하루 이틀에 다 팔고 말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품절이 떠버렸으니까 홍보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나 지금 2,700만 원 시켰고 나 주문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로. 일단 다행히 주문은 안 했지만 진짜 얘네가 열받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래갖고 업체 측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고 굿즈 시켰어요 물어보자마자 끊었대. 아, 그 뒤로 전화를 안 받는데. 아, 너무 악질 아니야 이거는? 너무 대놓고? 야, 맘 같아서는 진짜 이제 고소 때리고 고소한 비용이 걷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개수 제한은 막아놨고요 이제 한 5개 정도로. 아, 그래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굿즈 사주세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팔고 있고요. 이 세트 진짜 얼마 남지도 않거든요. 세트 사시면 주둥이 포토카드 드려요. 포토카드. 저 내일 포토카드 찍으러 가요. 내일 사진관 대여했어요. 일단 이 수면바지, 이제 제가 30만대 수면바지 굿즈를 한번 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재질이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은 지금 샘플을 받아본 결과 뽀송뽀송합니다. 앞뒤로 뽀송뽀송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수면바지 그 퀄리티 맞고요. 반팔티 퀄리티가 생각보다 엄청 좋더라. 목늘어라 이런 면발바티가 아니고 기능성 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알지? 그냥 면티 말고 그 뭔가 그 땀 쫙쫙 빨아들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티셔츠 뭔지 알지? 그거더라고. 프린트도 이쁘게 잘 박혀있고 수트도 생각보다 짱짱하던데? 무엇보다 그냥 빵치는 거는 그냥 이런 애가 팬들 사이에 껴있는 게 열받아. 심지어 이 쉑 이거 VPN 돌려가면서 했대. VPN 안 걸리려고 IP 계속 바꿔가면서 했대. 왜 이렇게 열심인 거야? 야, 한 명만 그런 것도 아니야. 세 명이야. 여하튼 여러분들 저 지금 많이 안 팔려서 좀 쪽팔리거든요. 프리세트 남자 건 아주 수량 있거든요. 지금 구매하시면은 포토카드가 랜덤으로 내일 또 사진관 가갖고 폴라로이드 찍고 또 이제 팬미팅이랑 굿즈에서 뿌릴 사진도 찍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굿즈를 안 사? 원래는 여러분들 풀세트를 사면은 제가 이제 포토카드를 50% 확률로 넣어드리겠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노리고 6개씩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본품보다 포토카드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굿즈도 지금 여러가지 사고사고가 있어서 안 팔렸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 그냥 풀세트 말고 그냥 단품을 시키든 뭘 시키든 그냥 한 박스당 뭐 폴라로이드든 아니면은 내컷 셀프 사진이든 좀 잔뜩 찍어놨거든요. 그것도 이제 컨셉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박스당 랜덤하게 또 넣어드릴거예요. 하나씩 넣어주는게 이거 랜덤하게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관부. 참고로 판매는 13일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공지 이왕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채널 곧 가동 들어갑니다. 지금 영상 3편 찍어놨고 2편은 가용 가능한 영상이고 1편은 버릴 영상이고 그리고 이제 팬미팅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팬미팅 영상 녹화하고 그거 편집해서 올리는 게 브이로그 채널 스타트예요. 그게 스타트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2월 내로는 가동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기대 부탁드립니다.